자, 여러분, 이제 선사시대 종합적으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념을 복습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반드시 보시고, 문제를 통해서 오답을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한 번만 보면, 이게 2중, 3중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답을 맞추는 데만 주목하지 마시고, 왜 답이 아닌지까지. 처음에는 그걸 모르더라도 두 번, 세번그 문제를 다시 반복해 보실 때는 왜 답이 아닌지까지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러면 정리가 끝난 거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무엇이 중요한지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밑줄긋은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것은 했습니다. 이 유물은 돌을 깨뜨려 만들었다. 깨뜨려 만들었다. 벌써 우리는 뗀석기 나오겠네요. 뗀석기. 옛날에는 한자로 다재석기, 다재석기 이랬어요. 자, 그러면 뗀석기라는 게 벌써 나왔고요. 맞죠?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이 처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친절하게 여러분 주먹도끼, 집게까지 딱 줬어요. 맞죠? 기본 과정의 시험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 안 줘도 되거든요. 심화 과정이라면 안 주겠죠. 기본 과정이니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당연히 맞힐 수 있습니다. 아하, 구석기 시대 문제구나. 자, 그럼 구석기 시대 생활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뭐 신석기나 청동기나 이런 다른 시대에 막 생활상을 껴놓고 문제를 막 조합을 했겠죠. 아니, 철제 농기구는 당연히 이제 철기 시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토기를 만들었다. 제가 토기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라 그랬습니까? 신석기 시대부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던 게 맞고요. 정착하지 않았으니까. 자, 청동기를 제작합니다. 거푸집. 거푸집이라는 거는 청동 제품을 만들 틀이에요. 틀. 틀 안에 샘물을 부어서 굳어지면 그 틀, 거푸집을 떼어내는 거겠죠. 그럼 이것도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나 또는 철기 시대나 다 거푸집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청동기 시대 이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바로 답다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2번입니다. 역사 우표 만들기. 이 생활 모습은 뭐냐? 그럼 뭐 봐야 돼요? 이게 딱 생기네. 뭐라 그랬어? 이거. 고인돌. 역시 기본 과정이니까 고인돌이라고 또 친절하게 줍니다. 안 줘도 우리는 아는데. 그쵸? 안 줘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근데 줬어요. 이런 걸 탁자식 또는 북방식 고인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민무늬 토기다? 무늬가 없다는 거예요. 무늬가 없다. 무문토기 한자로 하면. 그러면, 아하, 청동기 시대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원래 요거보다도 많이 나오는 게 뭐다? 미송식 토기라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손잡이 달린 거 있어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자, 저희 모둠은 바로 이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고인돌과 민무늬 토기를 소재로 우표를 제작을 한 겁니다. 생활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우경이 보급되려면 최소한 철기 시대부터 이후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철기 시대라는 건 구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철기 시대 안에 고대 국가들, 삼국 시대 이런 것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이 되었다. 그럼 널리 보급되었다. 그러면 우경이 널리 보급된 거를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사실은 고려 시대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철기시대 이후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게 우경이 시작되었다, 널리 보급됐다 이러면 시대가 점점 또 진행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이용한 농사는 그냥 철기시대 이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렇죠? 자, 비파형동검, 요게 청동기 시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세형동검이라면 철기시대일 텐데, 자, 철제농기구 사용하니까 당연히 이제 철기시대 이후의 일이 되겠지요. 맞죠? 뭐 그럼 지금도 농기구는 뭐 기계 아니면 철제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홈이 낫다 철제잖아요, 철제. 맞죠? 자, 주로 동굴과 막집에 거주하였다. 아, 요거는 구석기 시대네요. 그렇죠? 그 정답은 뭐 비파형. 그래서 항상 비파형 동검과 거치무늬 거울. 이게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청동 제품이고 철기 시대가 되면 철제 무기나 농기구가 나오지만 이 철기 시대에도 사용하는 청동 제품 뭐다? 세형동검하고 잔무늬가 우리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밑줄 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볼까요? 환웅과 웅녀 사이에 태어난 단군왕 거미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이 나라를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니 다스리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 환인한테 얘기를 했죠. 저를 내려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환인이 그래, 풍백, 바람의 신, 우사, 그죠? 이건 뭐예요? 비의 신, 운사, 구름의 신, 얘네들과 무리들을 거느리고 너 내려가라. 그래서 태백산에 내려와서 신시를 열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뭐 인간을 다스리는 법을 만들어서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찾아옵니다. 저희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늘과 쑥을 주고, 야, 그럼 100일 동안 동굴에서 햇볕을 보지 말고 이거를 먹고 버텨라. 그럼 사람으로 변할 거야. 야, 이게 뭐 호랑이한테 완전 불리한 걸 시킨 거죠. 왜냐하면 뭐 곰은 그냥 원래 겨울잠도 자는 애라서 100일 정도는 뭐 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곰은 또 잡식성 아닙니까? 호랑이한테 쑥과 마늘을 먹으라는 건 정말 너무한 거죠. 어찌됐거나 역시 호랑이는 도망가고 곰은 잘 버텨갖고 여자로 변합니다. 웅녀라 그러죠. 웅녀가 결혼할 남자를 찾다가 결국은 환웅과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이제 그 아이가 단군 왕검이란 이름을 갖게 되죠. 단군이라는 게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고 왕검이라는 게 정치 지배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 단군 왕검이란 이름 자체가 제정 일치의 지배자구나. 그리고 단군 신화를 쭉 살펴보면요, 이게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내려왔다. 아, 이게 농사가 중요한 사회였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 아, 이게 계급이 있구나. 그 다음에 토테미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어떤 동물들을 부족의 소신으로 섬기는 신앙을 토테미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곰과 호랑이는 실제로 곰과 호랑이라기보다는 곰을 토템으로 하는,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환웅의 부족이 결합을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제정일치 사회였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어쨌든 고조선 단군신화 나온 김에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팔조법으로 백성을 다스렸다. 맞죠? 팔조법 중에 지금 전해지는 거 세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과실치사, 뭐 정당방위 이런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물건 훔친 자는 어떻게 한다? 자, 노비로 삼는다. 절도는 노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남을 다치게 했다. 남을 다치게 했다면 곡물로 배상해야 됩니다. 이게 중국의 한서라는 역사서에 나오는 거고요. 그 지리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법은 아닌데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자들은 정조를 중히 여겨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가부장제 사회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게 팔조법. 그러면 영고라고 하는 제천행사, 영고라고 하는 제천행사. 여러분 제천행사 한번 보세요. 제천행사. 여러 나라의 성장에 들어가면, 자, 우리가 제천행사들을 봅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영고 12월입니다. 이거는 부여죠. 보통 10월에 많이 하는데 12월에 하는 이유는 수렵사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동맹. 동맹 10월이죠. 요거는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무천이거든요. 왜냐하면 무천도 10월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동해입니다. 그 다음에 옥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천행사를 배운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죠? 사만이 되겠죠. 사만은 5월에도 하고 10월에도 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변호사가 중요하니까 파종하고 나서 한번 하고 추수하고 나서 한번 또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건 부여고요. 자, 신지읍차. 여러분 군장 중에 신지읍차는 제가 사만이라 그랬어요. 사만은 총 78개의 작은 나라들의 연합체인데 그중에 마한 지역의 목지국의 왕이 사만을 주도합니다만 각각의 나라들은 이런 제사장들이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군장의 이름이 읍군 삼노라고 나온다면 요거는 바로 뭡니까? 옥전화.
또는 동해 지역의 군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신지읍차랑 읍근삼로랑 헷갈리시면 절대 네버 안 됩니다. 자, 부족 간에 음락 간에 경계를 그어놓고 여기를 침범하면 소나 말이나 노비나 이런 걸로 물어내야 돼요. 책화. 책화의 풍습은 동해 지역의 풍습입니다. 동해는요, 책화 아니면 그 특산물 당궁, 과하마, 반어피 이거 물어볼 거고, 옥전은 어차피 민며느리 이제 아니면 뭐 가족 공동묘 이런 거 많이 물어보겠죠. 혼인 풍습에서 대개 보면 고구려가 서옥제다, 그 다음에 또 뭐 옥저가 민며느리제다 이런 걸 주로 많이 묻지만, 또 약간 좀 다 더 들어가면 고구려나 부여의 혼인 풍습 중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부인을 아내로 맞은 형사 취수제가 부여와 고구려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동해 지역에 같은 시 종류에선 혼인하지 않는 조, 외혼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답은 1번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만주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 위치했고요. 도둑질한 자는 훔친 것에 12배를 갚게 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 절도 규정을 보시는 거예요. 고조선은 절도시 노비로 삼고 부여와 그 다음에 고구려는 12배를 배상하는 건데, 12배 만주 숭화강 유역이면 부여잖아요. 그렇죠? 부여입니다. 압록강 근처가 돼야 고구려거든요. 그러면 또 영고라는 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자료가 나왔네요. 12월에 영고 맞죠? 자, 그러면 부여와 관련 있는 걸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소도라고 불리는 신성 지역은 재정 분리사회임을 보여주는 삼한 지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한 책화는 제가 동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번금팔조, 즉 팔조법을 통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한 것은 고조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네요.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주관한 거.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왕이 있으면 여기에 당시 주로 키우던 여섯 종류의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 여섯 종류의 육축의 가축의 이름 중에서 이름을 따온 거죠. 말의 이름, 말, 그죠? 마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우가, 소, 그 다음에 구가, 개죠, 개. 그 다음에 저가. 저가라는 건 돼지.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을 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개의 부족이 연합체인 거예요. 하나의 국가지만 왕이 존재하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의 세금을 뭐 좀 납부하거나 또는 전쟁할 때 뭐 힘을 모으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얘네들이 전부 다 자기 지역을 지배하지 않고 왕 아래 들어와서 관료가 됩니다. 왕이 전국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중앙집권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여는 이 네 군데 마가, 우가, 구가, 저가를 사출도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됐죠? 그러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혼인 풍속은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맞아요 장성하도록 길러 며느리로 삼는다. 아, 요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는 거, 10살 되기 전에. 근데 바로 결혼시키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혼인할 연령이 되면 여자가 친정집으로 돌아가면 이 남편 집에서 돈을 지불해야 결혼이 성사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고구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딸을 시집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처갓집에서 돈을 받았다 그러면 딸을 팔았다라고 해서 비난한다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얘기하는데, 여기는 조금 특이합니다. 옥전은, 그쵸? 옥저의 민며느리제입니다. 민며느리제. 자, 그 나라의 풍속에 혼인을 할 때는 말로 미리 정한 다음에 여자 집에서는 본체 집에 뒤에 작은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서옥이라고 하네요. 사위 서자의 집옥자. 반대죠? 좀 방향이. 사위가 결혼을 이제 허락을 받으면 들어와서 합니다. 별채를 지어줘요. 거기 살다가 아이를 낳아서 장성하게 되면 가족을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고구려의 서옥제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옥저와 고구려에 관한 얘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책12법은 어디입니까? 일책12법은 부여나 고구려의 풍습이죠. 그러면 옥저는 안 되니까 틀렸고, 소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삼한에 있어야 되죠. 역시 틀렸습니다. 그러면 고구려인데 동맹이라는 제체 행사를 10월에 하는 거, 이게 답인데요.
그렇죠? 10월에 하죠. 자, 철이 많이 생산된대요. 낙랑과 외에 수출했다. 여러분, 철 수출하면 반드시 삼환 중에서 변환입니다. 삼환 중에서 변환.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신지읍차라고 하는 군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신지읍차는 삼환 지역에 나와야 됩니다. 삼환 지역입니다. 아셨죠? 옥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읍군 삼로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이런 형태의 문제는 그나마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복합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두 나라를 같이 설정을 하고 물어봤죠.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항상 이런 부분 공부하실 때 정답을 내가 만약에 찾았다 그러면 정답에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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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대해 정리하세요. 오답을 정리하세요. 그게 다음번에 시험에 선택지로 또 나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공부하기 쉽습니다. 아셨죠? 6번입니다. 지도에서 고르는 건데요. 자,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 여자를 데려가고 성인이 되면 대가를 주고. 아, 민면을 이제 딱 나왔네요. 그렇죠? 가족이 죽으면 뼈만 추해요. 골장제. 그 다음에 보관합니다. 가족 공동묘에. 그럼 옥저겠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여, 만주, 숭화강 유역,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 그 다음에 함경도 동해안 지역의 옥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 쪽에 좀 속하는 동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에요. 뭐 이건 간단한 겁니다.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마지막 힌트를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힌트가 뭔가 봤더니 자, 읍군 삼로 나왔어요. 자, 읍군 삼로 나왔으면 옥주 아니면 동해입니다. 그죠? 옥주 아니면 동해. 특산물로 단군과 하마 반어피 끝났네요. 그쵸? 단군과 하마 반어피 나왔으면 끝났죠. 그러면 동해 아닙니까? 동해? 그럼 동해에 대한 글쎄요. 힌트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책화도 나왔고요. 또 뭐가 나왔을까요? 그죠? 동해 지역에 들어가는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뭐 군장 명칭도 나왔고 그다음에 뭐 책화도 나왔고 특산물도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읍군 삼로, 과마 반어피 단궁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여기 다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책화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마지막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군, 천군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건 삼안에 있어야 되죠. 소도, 소도를 다스리는 천군. 서옥제는 어디죠? 고구려죠. 자, 10월에 무천, 정답이네요. 그렇죠? 하나 중복되지 않은 거, 무천밖에 없네요. 동맹이면 고구려고. 자, 사출도는 부여. 그 다음에 가족의 유고를 목각에 안차는 한 목각, 가족 공동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 공동묘. 한 곳에 맞지요? 그러면 옥저입니다. 됐습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깔끔하죠? 자, 8번인데요.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이것은 솥대 모형이야. 솥대. 제가 말씀드렸죠? 솥대, 솥대. 긴 장대에다가 뭐 이런 거 매달아 놓는 거. 여기서부터 소도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경계예요, 경계. 맞죠? 아, 솥대는 소도에서 유래했다. 그럼 이 나라는 뭐다? 삼안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안과 관련해서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금팔조로 백성을 다스렸던 것은 고조선이고요. 영고라는 제천행사는 부여입니다. 서옥제, 자, 이건 고구려죠. 아, 항상 군장 명칭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만 잘 조심하시면 돼요. 옥저, 동해 쪽에 읍군 삼로냐, 삼안 지역의 신지 읍차냐, 이거예요, 이거 핵심은. 아셨죠? 이렇게 선사시대 정리해보니까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용 어렵지 않죠? 항상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제 선사시대에서는 여러분 절대 틀리면 안 되고 무조건 100% 맞춰주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고대사로 들어갑니다. 오늘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